장애인 분들은요, 비장애인인과 동시에 뭐예요? 예비장애인입니다. 그죠?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장애인이 되거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장애인이 됐을 때 선생님들이 하시는 업무,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단 얘기예요. 그럴 수도 있단 얘기예요. 그죠? 그랬을 때 내가 장애인을 어떻게 돌봤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.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복수의 복칙이 아니고.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 좋은 마음으로 반드시 5배, 10배 받는다라는 그런 걸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.